욕의 불길도 죽음의 시면도 이 몸을 넘볼 순 없다. 와, 롤에 연습 모드도 생겼네. 빠사 빠사 빠사. 이거 듣고 해야 돼 형님 진짜. 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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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사. 여기 단단해. 야 어때? 빠사 빠사 빠사. 야 내 주먹 어때? 형 싸우면 어때? 잘할 것 같은지 봐봐. 원 투 원 투 원 투 잽 잽 잽 원 투 원 투 원 투 어퍼컷. 어때? 싸우면 어떨 것 같아? 뒤로 가서 이제 뭐 미니언 어그로 빼고 술통을 깔고 형타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형은 자꾸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형. 내 건지. 이건 나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여성분들한테 해도 상관없잖아. 일단 이해를 해야 돼 형. 형타 뚜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심리전을 이용하면 깔아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뚜뚜뚜 이걸 상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치는 척 하다가 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리전이 무조건 심리전이에요, 이거는. 안아? 니 할 줄 알아? 야, 해봐. 해봐. 야, 해봐. 아, 이게, 아이고, 어? 깎아서 나온다면서, 어? 아, 잠깐만.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굉장히 원딜 하자. 오? 방금 거꾸로 썼어 근데. 그러니까 너가 방금 한 게 뭐야? 똑같잖아. 아, 야 내가 볼게. 거꾸로 왔는데? 아 잠깐만 이거 스마트 키잖아. 아 스마트 키 안 쓰고 보여줄게. 이거네 딱 있어. 평타한테 딱 때리고 세기야 갖다 도발하고 이따 뒤로 뺀 다음에 이따 깔고 평타 깔고 이따 깔면서 따다. 그니까 제가 다시 큐한테 때리고 뒤로 빠졌다가 평타부터 어떻게 할까 이 개색 이런 새끼야 하다가 여기서 딱 해서 평타 딱 지우면서 평타 지우면서 딱 이렇게. 이 맞나? 잘한 새끼예요. 왜? 왜 한 번은 못하지. 난 두 번은 만 했는데. 아니 다시 한번 해볼게. 나 기다려봐. 자 비켜봐. 다시 한번 해보게. 딱 평타 지고 여기 새끼야 이렇게 도발 딱 해주다가 여기서 딱 깔고 평타 깔고 그다음 아 근데 아 깔고 좀 있다가 요런 식으로 있어야 되네. 딱 이러고 이거 근데 이거는 너무 고단수고. 그러니까 형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깔고 타올라라. 뭐 얘도 실수했어. 아 진짜 실수한 거야?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아 나 못 느꼈어. 아 진짜. 형 이것만 연습해. 이것만. 그거 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것만 연습. 그게 왜? 그게 너 쉽잖아. 이걸 못했잖아요 근데. 뭔 소리야 그거. 이거 씨 이걸 왜 못해? 못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확 씨 진짜 박대결인가? 딱 한 대 때리고 한 때리고 땅 이거야 이거야. 어? 이게 뭐야? 나 방금 뭐 했는데? 방금 뭐 했어요? 바로 딱 타이밍 맞게. 나 타이밍 맞는다. 아 이거를 잠깐만. 아 평타 때려놓고 잠깐만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1 깔고 평타를 때려놓고 해놓고 평 그렇지! 아 이게 뭔데? 나 이게 뭔지 모른다. 이게 기본 콤보라고. 아니 이게 아니, Q로 터뜨리는 게 아니고 평으로 터뜨리는 거라고? 응? 뭐 Q로 그러니까, 터뜨리는 게 아니야? 그니까 이렇게 하고 평타 날리고 이거 날 이렇게 하면 천둥이 터져. 세 번 때리네. 아까 이 Q는 일체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깔아놓고 하면은 얘가 거리를 만약에 안 줘서 깔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깔아놓고 이제 견제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리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들어올 때 이렇게 터트릴 수도. 평타로 있고, 터트리는 거야? 네, 평타로 터트리거나 Q로 터트리거나 비슷해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야, 파악했네. 두 개 하는 거는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이거 아니고 이건 나도 해. 뻥치지. 야야야 비켜. 아 비켜봐. 아 이 세리 구라가 정도가 있지. 잠깐만 이거 해놓고. 아 이거 잘못했어. 아니 나 이거 해봤다고. 아 해봤다고. 야 이 돼지 새끼야. 아 해봤다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잖아 이 빡대가리 새끼야. 처음에 성공. 야 이 새끼야 이거 딱
하나 미치겠네. 여기서 벤다이건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거리를 최대한 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아니 빠바바바. 이건 나도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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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 기다리고 하는 건 나도 해. 이거 누가 당해줘 그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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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니 이거 시간 다 기다리고 하는 걸 누가 못해? 해봐. 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아 잠깐 잠깐 잠깐. 진짜 못하네 이 새끼야. 아나 시간 진짜 못하네. 아 이건 가능하지. 진짜 못하네 이 새끼야. 원딜 징크스나 해. 야, 봐봐 봐봐요 근데 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 끝사거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끝사거리를.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조금이라도 안에 있으면은 안 터져. 근데 이게 아 그거 알아 나도 이해했다고. 그건 나도 마스터했다고. 나도 할 줄 안다니까. 봐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기서 끝사거리 한 칸 두 칸 없을 때 끝에 달려가면서 딱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이게... 나도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 이거 실전에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 형은 루시아는 스킬 커버 못하잖아. 확 이 평 떠올리는 나는 다 잘하거든. 하 겉멋 겉멋뿐이네. 잠깐만 이거 집에 어떻게 가? 아 여기다. 일단 광희가 나오고부터 또 틀려요. 어 해봐. 그러니까 이것도 형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뭐였지? 잘한 줄 못 봤다. 배신자에게 참이라. 야 솔직히 우리 듀오 하다가 탑에 만기 상대팀 만나면 쉽냐 어렵냐? 진짜로. 어, 어. 어. 배울 거예요 형님? 어 배울 거야 배울 거야. 어. 네 광이 딱 나왔어요. 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어. 근데 잠깐만 재사용 자동 조교하니까. 2초 돌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평타 치고 깔고 그러면은 광희 데미지가 안 들어가. 광희의 검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더 좋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2평 2하면 이제 그냥 광희 딜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깔면은 광희가 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평타를 치니까 광희가 얘한테 터졌어. 이걸 까는데 터지고 어. 그리고 이제 2를 또 깔고 하려고 그러면 광희가 안 돌아오니까 어. 광희 쿨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그냥 대기시켜 놓고 하나를 무조건 만들어 놓고 네, 만들어 놓고 어. 광희 쿨 돌아오면 봐봐 다시 이거 꺼봐 아니 일단 봐 어. 광희 쿨 돌아오면 깔고 치고 Q를 바로 안 쓰고 광희 쿨 돌아오면 Q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희 데미지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해봐. 뭐 어떻게 하라고? 깔아 놓고 이렇게 치고 그니까 이렇게 딱 치면은 상대가 깔 수도 있잖아요. 어. 깔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놓고 이걸 그냥 기다린 다음에 터뜨려도 되는 거예요. 네. 형이 어. 평타를 그러니까 안 때린다는 생각으로 어. 그니까 광희를 생각을 하란 거예요. 그니까 제 말은 광희 쿨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형 계산 아예 안 하더라고. 했어 생각. 이게 미니언 먹을 때도 형님 어. 이렇게 하고 미니언을 때리고 이거 Q를 터뜨리려고 그러면 광희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니언을 정리할 때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미니언이 이렇게 있어요. 어? 뭐 미니언 여기 뭐 세 마리 여기 앞에 세 마리 여섯 마리 오잖아. 어. 왜 안 되지? 어. 어. 아무튼 있다고 치고 어. 여기 깔아놓고 띠 터뜨리고 하나 더 설치해서 기다려요. 띠 다 클리어 돼 그러면. 근데 이게 트포 나오고 나서는 설치하고 트포 나오고 나서는 그냥 원거리가 한 방에 죽어요. 트포가 앞에 미니언은 그냥 평타로 잡는 거예요. 라인 클리어 할 때. 이해했어요? 어. 야 노트로 적어줘. 그러면 이게 기억 못한다. 아야 나와 이제 파악했으니까 나와. 계속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야 선생님한테 수업 들어라 이씨. 나 어제 나 원대말 건데. 니 갱플 안 할 거야? 응. 그건 뭐야? 그럼 자라 그럼. 좀 이따 초밥 시킬 테니까. 어? 왜? 초밥 좋아해? 아야 아 그래 갱제야. 아 우리 갱제 어? 아 초밥 좋아하는구나. 아 오케이. 너무 좋아. 아 그래. 그리고 형 7렙 되면은 어. 7렙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세다 그랬다요. 바뀌죠 또. 응. 소통이 바뀌잖아. 응. 띠. 이런 식으로. 그 나도 알아요. 더 빨리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타를 안 치면 되네. 7레벨은. 아, 7레벨 한번 다시 해봐. 아, 7레벨은 평타 안 쳐도 되네. 1렙 콤보라 다르네. 쓰겠다 스마트. 어? 7렙은 다르네. 1렙 콤보라. 그렇죠. 아니 다른 건 없는데. 아니 1렙은 이렇게 했잖아 아까. 1렙은 이렇게 깔아서 평타 한대 때리고 깔아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게 그거는 광희의 검이 없을 때. 아. 근데 광희의 검 있을 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광희의 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니까 정말 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날 쫓아와 누가 이렇게 막 날 쫓아올 때 정말 급하잖아요 이럴 때는 딜이고 뭐고 급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잘하는 척 지리게 하네 나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아 이걸 터뜨리고 도망간다는 생각으로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어. 13렙, 그러니까 7렙에 7렙도 중요해요. 어, 13렙. 7렙도 중요하고. 하지만 13렙이 된다면? 13이 되면은 그냥 뭐야? 왜 한 번에 터져? 왜 한 번에 터져? 뭐야? 아, 왜 한 번에 터지냐고? 그러니까 띠 띠 이렇게 터지잖아요. 어. 근데 한 번 돌았을 때 터지던데? 그러니까 타이밍을 이게 투사체가 날아가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미리 쏴놓으면은 날아가면서 이제 맞잖아요. 그 나도 해 그런 거는 이 새끼. 아 난 스마트 키. 야 근데 그런 걸로 잘하는 척 좀 안 하면 안 되냐? 극혐이니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실전에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아 개빡치네 진짜 겉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 이걸로 도미노 되냐? 저 이렇게 맵 돌 수 있냐? 한 바퀴? 가능하겠죠? 아, 해보자 한 바퀴 해보자 아 일단 이거부터 들어. 아 몇 방울 들어오고 싶은데. 어. 그러니까 13 됐을 때 콤보가 상대방이 날 그러니까 출동 존나 잘까 요즘 애들 출동을 잘 까니까 이러면 너무 길어 상대가 먼저 까요. 그러니까 풀타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Q는 날아가는 투사체 속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무조건 거의 90% 출동 제가 잡아 이러면. 근데 이러면은 이게 약간 2-2평이네? 좀 어려워 이거 2-2평? 그쵸 어... 그러니까 2-2평 이거는 거의 타이밍에 맞는데 어 그렇게 쏠라면 늑 좀 아 Q를 쓰면 안되네 그러면 그쵸. Q를 쓴다 쓰지 말고 그쵸 그쵸 어... 뭔지 알겠어 어 시작하자 한 바퀴 돌리려고? 아니 아니 게임 시작하자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터져? 터지죠 가보자 막 이따 막 돌아보자. 텔포 타 볼까? 텔포 어떻게 되는데? 여기 한 바퀴 돌려 봐. 안 돼. 끊었어. 뭐 해? 우와. 아, 개 아깝다. 뛸 수 있었는데. 꺼져. 나와. 옆으로 나와. 야, 근데 갱플 마스터했다 이제. 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확하게 파악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야, 시작했다.